멕시코의 복싱 레전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장면입니다. 오늘은 코샤추 그리고 멕시코 레전드 복서 훌리오 세제르 차베즈의 경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코샤추입니다. 1992년 데뷔한 추는 1995년 13승 무패라는 전적으로 제이크 로드리게즈를 KO시키며 라이트벨트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1997년 그는 빈스 필립에게 10라운드 KO패를 당하며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앙헬 곤잘레스를 10라운드 KO시키며 라이트벨트급 벨트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벨트급 두 번째 방어전 상대로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를 마주합니다.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복서입니다. 1980년 데뷔한 차베즈는 1984년 슈퍼패드급에서 첫 타이틀을 획득했고요. 1987년 에드윈 로사리오를 11라운드 KO시키며 라이트급 벨트 획득. 그리고 89년에는 메이웨더의 삼촌이죠. 로저 메이웨더를 이기고 라이트벨트급 벨트 획득. 1990년에는 멜드릭 테일러를 경기 마지막 라운드에 KO시키며 라이트벨트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베즈가 2000년 7월 코샤추를 상대로 라이트벨트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차베즈 38살, 코샤추 30살, 8살 차이, 그리고 전적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4배 넘게 전적 차이가 납니다. 과연 코샤추 차베즈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경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트렁크가 코샤추, 초록색이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입니다. 와, 추의 짧은 페인팅에 반응하는 차베즈. 여기서 추의 페인팅이 짧게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수싸움입니다. 두 선수 잽잽 투 바디. 코샤추 백전노장을 상대로 과감한 공격입니다. 하지만 차베즈의 잽도 좋았습니다. 차베즈 원훅, 추 그대로 반격합니다. 1라운드부터 불꽃이 튑니다. 와, 추의 원투, 차베즈 맞았습니다. 여기서 잽 밀어놓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1라운드 끝나갑니다. 20초, 19초. 네, 추의 원투 어퍼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원투 어퍼컷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코샤추 백전노장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2라운드 강한 주먹을 주고받는 두 선수. 코샤추 밀리지 않습니다. 네, 서로의 잽이 크로스됩니다. 우와, 추의 페인팅에 이은 어퍼 콤비네이션. 노련한 경기 운영입니다. 코샤추 2라운드 끝나갑니다. 차베즈 원투, 하지만 추 그냥 흘려버립니다. 아, 추의 카운터 잽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툭 벌었습니다. 차베즈 몰아칩니다. 하지만 차베즈의 공격이 평소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샤추가 날카로운 공격을 던집니다. 백전노장을 상대로 거의 신의급인 코샤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샤추 밀리지 않습니다. 나 이거 차베즈의 로블로 주심 경고 들어갑니다. 4라운드 와, 강한 주먹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네, 하지만 차베즈가 오히려 넘어집니다. 두 선수 신경전 있습니다. 차베즈 심기 불편 할만하죠. 그나저나 추 차베즈의 카운터 스트리트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돌려 넘어지는 차베즈. 와, 추 잽 좋습니다. 차베즈가 잽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차베즈 나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링줄에 기댄 차베즈. 와, 스웨이트 바디 잽까지. 차베즈 주먹 너무 훌륭합니다. 추의 원투 그리고 스웨이트 어퍼까지. 추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잽 날카롭습니다. 코샤추 훌리오 세제르 차베즈 오랜만에 거칠게 몰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날카로운 원투였습니다. 흘린치 않은 두 선수. 와, 차베즈 미끄러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모로 자존심 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코차추의 잽이 3연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와, 랩트 훅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이 섞어 주고요. 원, 투. 와, 빠지면서 잽잽 투. 절묘하게 스트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와, 여기서 단발 어퍼컷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5라운드 끝나갑니다. 달라붙는 차베즈. 이번엔 추에 또 원, 투. 코세츄 원, 투. 다시 원, 투. 원, 투 훅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코세츄. 차베즈, 경기 안 풀립니다. 네, 6라운드. 6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몰아가는 차베즈. 이번에 로우블로 같은데요. 네, 주심 잠깐 말립니다. 아, 이거 경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우와, 코차초의 깔끔한 원투. 차베즈 무릎 꿇습니다.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까스로 일어납니다. 카운터는 주심. 그렇죠, 이렇게 경기 끝낼 순 없죠. 차베즈 가드 들어 보입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코차추 기회입니다. 원투. 아, 링줄 넘어갈 뻔한 차베즈. 이거 괜찮나요? 언능 회복해야 할 텐데요. 와, 훅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아, 차베즈 반격합니다. 우와, 이번에 추에 랩트 훅 들어갔습니다. 어퍼컷 섞어주고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보차추 빠지면서 때리고 다 때립니다. 랩트 훅 들어갔습니다. 원투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차베즈 힘들어 보입니다. 바디샷 섞어주고요. 잽 잽 스트레이트. 와, 어퍼컷 들어갔습니다. 돌려놓고 스트레이트. 와, 스트레이트 또 들어갔습니다. 툭툭툭. 원투 랩트. 아, 이거 네, 주심 경기 끝냅니다. 코차추 멕시코의 레전드를 상대로 승리합니다. 이 날카로운 원투가 게임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경기 후 코차추는 기세를 살려 1년 뒤 2001년 잽 주다를 KO시키며 라이트웰트급 세계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하고 2005년 리케튼과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미 100전이 넘는 경기를 끝낸 차베즈는 이 경기 후 5경기를 더 가지고 2005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